자. 자, 보시면, 자, 한번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포인터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주소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은 먼저 만들어진 A가 밑에 깔려 있고, 그쵸? 그 다음에 68이. 그쵸? 네. 이게 4차이 난 이유 아시죠? A가 쓰는 거는 72, 73, 74, 75. 이거는 68, 69, 70, 71.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자, 그런 이 값을 지금 여기 저장했죠? p에. 그러니까 p에는 네. 주소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int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요거를 붙이면은 p는 8바이트 변수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이건 무슨 뜻이냐? 뭐야, p가 주소를 가리키긴 하는데 p 안에 들어있는 주소로 직접 가면 거기 뭐가 있다? 4평짜리 땅이 있다. 그러니까 4바이트짜리 정수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P1, P2 잘 보시면은 얘랑 어차피 이거 붙으면은 이 앞에가 뭐든 간에 얘는 8바이트, 얘도 8바이트죠. 주소값을 담는 문수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떤 큰 대상의 주소랑 작은 대상의 주소랑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우리 이제 갤러리아 타임월드 아시죠? 타임월드가 땅이 되게 넓잖아요. 타임월드 주소라고 해서 엄청나게 길고, 그 옆에 작은 꽃집 주소라고 해서 엄청나게 작지 않아요. 주소는 뭐다? 모두 준이라죠. 어떻게요? 대전시 뭐 서구 분산동 323-3.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주소 자체는 얘가 가리킨 대상이 크건 작건 주소 자체의 길이는 동일해요. 8바이트로. 그 다음에 주소만으로 여러분 뭐다? 가리키는 대상이 얼마나 큰지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서 이게 여기 가리키는 그 대상이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알아보세요. 모르겠죠?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네. 자,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자, P2는 뭐다? 1평짜리, 1바이트짜리 가리키는 애고, 얘는 뭐예요? 4바이트짜리 가리키는 애고. 자, 하여튼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이 값이 여기 저장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렇게 당연히 여기 들어있으니까 자그 다음에 이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 P1에 20을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P1에 20을 넣는 거고, 이게 뭐다? P1이 아니라 P1이 가지고 있는 값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 값을 가리키는 곳으로 가요. 그럼 뭐가 나온다? A가 나와요. 실제 A가 사용하는 공간이 뭔지 아시죠? 68, 69, 70, 71. 그 공간에다가, 그 4평짜리 공간에다가 뭐다? 20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2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 그러니까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런 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게 뭐예요? P1이 가리키는 곳에서 P1이
잠깐만요. 우리 아직 이거 안 배웠나? 아, 배웠죠? 네. 아, 그렇죠.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우리. 네.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P1에서 1 빼면 뭐 나온다? 60, 80에서 1 빼면 79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얘는 주소죠. 근데 누구의 주소예요? 인트 가리키는 주소니까 얘한테 1은 뭐예요? 네 칸이 네 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76이 되죠. 76으로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P1이 가리키는 곳이 지금 A인데 그 거기서 살짝 뭐다? 살짝 그 위칸으로 가면 뭐다? 얘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뭐다? 자, B, B. 자, P1에서 0을 빼면은 P랑 P1이랑 똑같죠? 네, 이렇게 하면은 P1 하나로 P1 하나로 살짝 각도를 딱 살짝 틀어서 변수 두 개, 세 개는 안 될까요? 세 개는 왜 안 되겠어요? 변수 C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C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얘도 안 될 거 없죠? 위로 두 칸 더 가면은 거기에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리고 자, 어떤 변수 x가 있다. 그 다음에 printf x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x의 값은 원래 20이었는데 자, 제가 change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x의 값이 바뀌길 바랍니다. 실행하면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왜냐, change가 없으니까. void change. 자, 어떻게 해야 이제 50으로 될까요? 네. 자, x를 넘기면 x가 이제 20이니까 얘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뭘로 고친다? 50으로 바꾸면은 될 것 같지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얘가 바꾼 50은 뭐예요? 요건 x가 아니라 20이죠. x 안에 들어있는 값을 복사해서 여기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본을 아무리 얘가 조작해봤자 이 원본이 바뀌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소를 담아야죠. 이게 뭐다? 네. 포인터죠, 포인터. 포인터면은 네. 이제 주소 담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캐릭터였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바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은 자, 이제 청소 대행업체한테 뭔가 여러분이 돈이 많은 집이에요. 청소 대행업체를 여러분 집으로 보통 부르잖아요. 부를 때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뭐 알려주죠? 여러분의 방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주지 않고 방의 주소를 주죠. 그럼 주소를 이게 간다죠. 주소대로 찾아와서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었죠.